조동숙 집사입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15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모습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때 지금의 원영태 집사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은 유교 가정으로 제사가 많은 가정이었더라고요. 유교 가정에 결혼하여 큰 며느리로 살다 보니 남편의 가정의 법도를 따르면 제사를 정성껏 지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 나와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집도 장만하고 돈도 모으면서 세상을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에 불행이 왔어요. 초등학교 다녔던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방황하고 저 또한 슬픔에 잠겨 지냈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했고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려가 버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며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힘든 생활을 한 2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우리 집에 불행이 왔어요. 남편이 믿었던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부도를 맞게 되어 살던 집과 건물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들은 빚쟁이가 되어 충무로에서 홍제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서는 교회에 나가자고 권유를 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불행만 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고 반박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집쟁이여서 다시 일어나서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는 애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묻고 싶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맞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붙들고 싶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은강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을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열흘쯤 지나 모자를 쓰고 이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저는 눈물이 쏟아져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하면서 12번의 항암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과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물을 때 그때마다 내 자아는 얼마나 강하고 교만한지, 지금까지 남편을 배려한다든지 아이들 생각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살았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나를 내려놓자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나는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기도한 가운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세브란스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되었고 10년째 매주 목요일이면 병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들을 씻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팠던 제가 회복되어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남편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했어요. 남편을 동반자 섬기듯 섬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는 정성껏 남편을 챙겨주면서 우리 함께 셋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식사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셨던 남편이 식사기도도 드리고 성가대도 자진해서 들어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남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늘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자주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저는 여보 그럼 기도하세요 하고 말했더니 정말 기도했나 봐요. 고향에 사업장을 주셔서 우리들은 주말부부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전라도 광양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는 남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40살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지금은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아들의 찬양 연습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를 혼자 누릴 수 없어 주위 사람들과 언니들에게 전하자 전도가 되어서 언니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련을 주시더니 저를 이렇게 쓰시려던 계획이었나 봐요. 앞으로의 삶도 기대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기에 초대받고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